급격하게 추워지는 날씨와 함께 혈관 질환이 찾아오고 있다. 기온 저하 시 혈관 질환 위험 증가. 온도가 10도 떨어질 때마다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19% 증가한다고 합니다. 혈관 건강을 위한 도전, 그 결과는? 두통이 심해가지고요. 병원에 갔더니 뇌동맥류라고. 전조 증상 없는 질환. 건강인의 1% 건강 기밀은? 오늘의 주인공 개그맨 김현철. 4년째 아내와 함께 즐기는 김현철의 제주도 일상은? 한눈에 봐도 싱싱해 보이는데 남편 김현철을 위해 아내가 나섰다. 최은경표 건강밥상 공개. 아버님이 몇 해 전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. 김현철 씨 혈관 건강 상태를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했는데요. 과연 검사 결과는?